시장에서 생각하는 우려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수급으로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가만 보고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가는 빠졌지만 실적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대주전자재료 지금 주가 많이 빠졌어요. 자, 대주전자재료 일단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아 너무 진짜 막 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주가 빠졌다고. 아, 빠졌다고. 제가 뭐 대주전자재료 뭐 선행매매했다 뭐 대주전자재료 무슨 관계자냐 뭐 앞잡이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아, 그런 걸 와서 댓글 다는 거예요? 네네. 괴롭고 너무 힘듭니다 진짜. 아니 많이 빠졌어요. 자, 대주전자재료 고점 대비 30% 빠졌네. 네, 30%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29.7%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17%나 갖고 있네요. 네, 외국인이 17%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와. 네, 지금 이게 자 대주전자재료 펀더멘털에 이상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상 전혀 없고요. 대주전자재료 외국인 17% 들고 있고요. 지금 대주전자재료는 사실 기관이 줄기차게 팔았어요. 기관이 계속 팔아가지고 수급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대주전자재료 일단 먼저 실적부터 볼게요. 이거 실적까지 나와서 제가 한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릴 텐데 1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양극재보다 훨씬 매출이나 이익 성장률은 압도적으로 더 커요. 자, 그래요? 보시면 2024년에 올해는 사실 그 IT 쪽 부진 영향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IT 쪽조차도 MLCC에 들어가는 부품 MLCC 그 전도성 페이스트가 삼성전기 주력인데 삼성전기 MLCC 사업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MLCC가 IT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전장에도 들어가거든요. 전장 지금 전기차 커지면 당연히 자동차의 전기장치 전장시장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극히 한정적이에요. 차량용 전장에 들어가는 게 일본의 이비덴 뭐 그 다음에 대만의 야교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삼성전기가 기존에 IT만 고집하다가 이제 차량용 전장 쪽으로 하면 당연히 MLCC 관련된 이 전도성 페이스트 만드는 대주전자재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MLCC 쪽도 회복이 되고 있다. 업황이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된 건 아니지만 MLCC 업황은 분명하게 회복이 되고 있고 아주 고무적인 거는 IT보다 훨씬 고마진의 전장 쪽 MLCC 비중이 삼성전지가 커지고 있고 그 전장용 MLCC에 들어가는 이 전도성 페이스트를 여기가 독점으로 대주전자재료가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으니까 지금 2차전지 기대감 말고 본업인 아직도 매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MLCC 부품 쪽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매출은 크게 안 늘어나요. 한 15% 정도 늘어나는데 내년에 매출이 100% 늘어나고요. 내후년에는 한 8천억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2천억짜리 매출이 지금 8천억대까지 매출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4배 이상 올해 대비해서 4배 이상 매출이 늘어날 걸 보고 있고요. 이익단에서도 6배 정도 올해 한 210억 정도 이익 예상하는데 이 수치가요 요 재미난 게 네이버가 그래도 바로바로 반영을 하나 봐요. 어떤 컨센이 잡히면 수치가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양극재 업체 일부 그 다음에 음극재 업체 일부 장비 업체 일부는 요 컨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1분기 실적이 나오면 제가 쫙 다 일괄적으로 다 정리해드릴 건데 그땐 더 이 변화폭이 클 텐데 음극재 업체 중에 매출과 이익의 이 실적 증가폭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2023년도 실적이 너무 나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주전자재료 그 부분도 주가를 더 못 올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익단에서는요 내년에 올해는 한 210억이지만 내년에 2배 넘게 증가하죠. 540억 정도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 1300억대까지 영업이익 예상해요. 그러면 200억짜리 영업이익이 1300이면 6배가 넘잖아요. 엄청나네. 근데 그 6배 영업이익 늘어나는 게 이거 대주전자 주가에 반영이 됐을까? 2025년도까지 PER 땡겼다고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하세요. 2023년 PER 지금 100배 넘잖아. 네, 지금 2023년 PER 최근에 주가 빠져서 144배거든요. 근데 이 144배는 2023년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 올라가는 업사이드가 있는 걸 반영이 안 된 PER이고요. 그래서 강조드린 PEG가 대주전자재료만 제가 일부러 계산하려고 안 가졌어요. 대주전자재료 한번 PEG가 한번 계산해 보시죠. 지금 2024년하고 2025년 것만 볼게요. 2024년
PER을 영업이익의 성장률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2024년 PER이 50.26배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얼만큼 성장하냐면요. 자, 537억에서 211억으로, 211억에서 537억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537 나누기, 이거 계산법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어서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나눠볼게요. 영업이익이 얼만큼 성장하냐면요. 155.7% 성장합니다. 그러면 PER을 50점, 저는 이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순이 한 주가 벌어들이는 EPS로 나누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캐펙스 증가율로 나누시는 분도 있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그냥 원론적으로는 한 주가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게 피터린치가 원래 고안한 PG를 고안한 원래 피터린치 원조는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으로 나누는데 저는 그 한 주가 벌어들인 순이익에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업이익으로 나누는 게 좀 더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 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는데 PER을 영업이익 성장률로 나누지 말고 EV EBITDA, 이 EBITDA라는 게 감가상각 법인세 이자 차감정 영업이익이니까 EV EBITDA를 영업이익 성장률로 나누는 게 어때요? 그거를 달아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렇게 나누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24년 PEG랑 25년 PEG 값을 구해볼게요. 대주전자재로. 아까 155.7% 늘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EV EBITDA로 나누면요. 더 떨어져요. PEG 값이 막 0.2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PER로 나눠볼게요. 50.3배를 155.7로 나누면 PEG 값은 0.32배가 됩니다. 2024년 PEG 값 최근에 주가 빠져서 더 떨어졌어요. 0.32배가 나오고요. 2025년 PEG 값 구해볼게요. 네, 영업이익의 성장률은요. 141.3%가 나오고요. PER 값은 22배가 나옵니다. 22배. 네, 22.2라고 해볼게요. 143%. 네, 0.16배까지 떨어집니다. PEG 값이. 그러니까 PEG 값이 계속 떨어지죠. 왜냐? 이익의 성장률이 가파르니까.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현재 주가만 보고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주가는 빠졌지만 실적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주전자재료가 이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캐파를 2024년에 만톤, 2025년에 2만톤인데요. 지금 새만금에 사실 그거 대주전자재료 갖고 있는 새만금 부지를 시흥 배터리 캠퍼스처럼 그러니까 지금 포항 배터리 캠퍼스 에코 그룹이 만들었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이. 그것처럼 대주전자재료도 시흥에 배터리 캠퍼스 이게 총 부지를 다 활용하면 6만에서 8만 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2만 톤에 풀캐파로 만약 이걸 부지를 다 활용하면 3배에서 4배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그 임무현 회장님 에코프로 이동체 회장님도 엄청 대단하신 분인데 대주전자재료에 저 대주전자재료 없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최고 경영자, 오너, 창업주 임무영 회장님 유튜브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예,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견조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대주전자재료 갖고 있는 그 사실 박수현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 소위 말하는 그 사모펀드 투자 그거 관련돼서 잘못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주전자재료 그 사모펀드 그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요거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소위 말하는 이 자회사 ICS 그 펀드 소위 말하는 코리아 배터리 ESG 네, KBE라고 합니다. KBE 펀드를 통해서 그 800억 정도 이거 대주전자재료하고 LNF가 요거 펀드 때문에 뭐 엄청 욕을 먹는데 이게 800억을 투자했는데 이 800억에 지금 평단이 10만 3천 원 정도 지금 그 평단보다 더 떨어졌어요. 근데 요거의 가장 주요 출자자라고 하죠. 네, 주요 출자자 가장 그러니까 LP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앵커 출자자라는데 최대 출자자예요. 가장 주된 투자자가 누구냐 박 이사님도 LP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주전자재료 그 800억 이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만든 펀드의 주요 출자자, 이 대주전자재료의 주요 출자자는 LG화학이에요. 이 800억 펀드 중에 가장 큰 규모로 1,500억을 투자한 게 LG화학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LG화학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LG화학이 뭐 기술력이 딸려서 대주전자재료한테 실리콘 응극제 기술을 포기한 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LG화학은 실리콘 응극제 진심이긴 한데 대주전자재료한테 기회를 준 거다.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썰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LG화학이 대주전자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LP, 이 소위 말하는 IMNPE가 자회사로 만든 이 KBE 펀드, 코리아 배터리 ESG 펀드에 LG화학이 1,500억을 투자해서 주요 출자자로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LG화학이 엑시트 지금 10만 3천원, 3,700원인가 그 가격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대주전자재료가 최고 많이 오른 게 13만원 정도 올랐을 거예요. 네, 13만 8천원 정도. 30% 수익 내고 이 IMNPE가 팔까요? LG화학이 팔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된 거는 악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LG화학이 대주전자재료를 키우려고 IMNPE의 자회사인 KB, 코리아 배터리 ESG 펀드를 통해서 투자한 거고, 이거는 우려 요인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인 거죠. LG화학이 주요 출자자입니다. 그리고 LG화학이 대주전자재료 주식을 12 발행해서 그걸 샀다 팔았다 매각 차익 수익을 내가지고 무슨 사모펀드처럼 엑시트에서 털고 나가려고 대주전자재료를 투자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관련된 12 투자 관련된 거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우려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수급으로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네. 재무 비율로 보니까 부채 네. 비율이 상당하던데요. 네, 부채 비율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런 건 괜찮을까요? 그게 굉장히 큰 좀 악재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순차입금 비율이 이게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좀 한정적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대주전자재료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세 분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지금 제가 평균치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등락률이 굉장히 좀 심하고요. 다만 다행인 거는 대주전자재료도 부채 비율은 높습니다. 지금 평균치가 뭐 거의 300% 가까이 290% 정도가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대주전자재료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80억대에서 450억대, 670억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750억에서 900억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채 비율 관련돼서 저는 150% 기준으로 잡는데 지금 200%, 290% 가까이 된다는 거는 상당히 높은 이 재무 관련돼서 좀 그 부담을 갖고 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거는 이게 1분기 대주전자재료도 5월 중순 안으로 1분기 실적이 나올 건데 요거는 제가 한번 대주전자재료 측에 이 부채 비율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서 5월 달에 응달책방에서 제가 한번 팩트체크를 해서 요거 어떻게 지금 갚고 있고 순차입금 관련돼서도 어떻게 회사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 재무제표에서 부채 비율하고 순차입금 비율은 반드시 체크해야 될 중요 요인이고 이게 대주전자 재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JEO나 한솔케미칼 대비 재무구조가 상당히 좀 불안정하다. 네, 그거는 대주전자 재료의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네. 보면 네. 마이너스네요. 네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24년. 네네. 그럼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는 거죠. 그렇구나. 나노신소재 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네.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나노신소재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 족족 투자는 하는데 남의 돈 빌려서 하진 않는 거죠. 순차입금도 보면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 순차입금 비율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현금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나노신소재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대주전자 재료처럼 LG화학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LG화학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사모펀드나 특정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의 어떻게 보면 재무구조가 불안하니까 타겟으로 돼가지고 뭐 그 채권 전환사채나 뭐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런 리스크 요인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 포인트를 찝어주셨는데 나노신소재는 제일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당연히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나노신소재 관련돼서 성장성에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본 게 지금요 나노신소재 특수관계인들 박장우 대표님의 부인 그 다음에 동생 친인척들이 장내에서 계속 지금 고점에서 꺾이니까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아 주식 네. 매도하고 네. 있어요. 최대 주주가 매도하는 게 좀 가장 안 좋은 거죠. 최악의 경우인데 지금 253억원어치 그러니까 지분율로 치면 1.44%인데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6.27% 들고 있는데 2.19%를 처분했어요. 어. 국민연금도 팔았고. 그렇구나. 예. 네.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이렇게 매각하는 거는 좋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물량이 나오면 좀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엔캠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엔캠도 사실 벤처 캐피탈 아르케 인베스트먼트가 팔았거든요. 이게 보면은 시간에 대량 매매 당연히 다행히 블록딜 방식으로 팔아가지고 지금 그때 이거 블록딜 판 것 때문에 박살이 났거든요. 20% 넘게 빠졌는데 다행인 거는 이 판 거를 실제 이 창업주 오정광 창업주가 받았어요. 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엔캠 입장에서는 자신감이죠. 그렇죠. 나노신소재보다 훨씬 나은 상황인 거죠. 이 벤처캐피탈 물량 벤처캐피탈도 얼마나 수익을 많이 냈으면 팔았겠어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건데 그걸 오정광 대표가 받았으니까 그거는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도 사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데 다트의 기업 공식 아 또 에코프로 BM 까는 거 아닙니다. 사실인 거니까 네,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하시자고요. 이 보시면 조금 우려됩니다. 에코프로 최근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이게 뭐 임원들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 파는 물량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기 주식 처분 결정도 있고요. 뭐 이게 1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임원들 대량 사는 거가 아니에요. 파는 거예요 지금.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에 변동이 생기고 있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환 보고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에코프로 관련돼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이나 파는 이 소위 말하는 에코프로의 측근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조금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2차전지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악화 요인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심리에 악화되는데 실제로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펀더멘털은 견고하고 1분기 실적 잘 나오고 매출이 100%씩 늘어나고 이익률도 좋아지고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이 전방산업이 전기차 잘 팔리고 있다는 거